네, 신풍제약인데요. 네, 그 소속이신 또한 전문가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네. 종목이신데, 우리 애청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신풍제약, 오늘 또 뜨겁네, 정말. 네. 네, 오늘 시장에서 갑자기 24% 그러니까요. 올라가고 있어요. 네. 그런데 미국에서는요, 지금 대규모 치료제 확보에 나섰다라고 합니다. 이름은 몰루피라비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백신 주사제에 대해서만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경구용 치료제예요. 그러니까 미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백신 접종 속도를 어느 정도 거의 다 이제 맞춰놨고 그렇죠? 이제부터는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. 넣는 거죠, 그냥. 그렇죠. 먹는 겁니다. 이제 간편한 거예요. 그런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피라맥스라고 하는 자체 개발 신약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경구용 치료제인 거고요.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겨울에 독감 관련해서도 정말 변이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독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사망하는 그 숫자가 생각보다 높아서 저는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독감을 백신을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이제 감기가 걸렸다 싶으면 또 집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, 병원을 가지 않고 먹어야 미리 되는 좀 뭔가 거거든요. 먹죠. 네. 그렇죠. 이제 경구용 치료제 시장으로 넘어가는 코로나의 어떤 제약 관련해서도 제약 그 관련주 안에서도 경구용 치료제 시장으로 좀 넘어오는 그런 느낌이 나요.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그러한 맥락에서 신풍제약이 좀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이고요. 다만 또 가격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5월, 6월 한 달 내내 좀 쉬어갔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시세가 그동안 눌렸던 탓인지 폭발적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지금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이런 분위기라면 10만 원선 탈환도 잘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급등이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사실 더 길게 한 작년 뭐 이렇게 보면은 신풍제약만큼 참 드라마 같은 종목이 그렇죠.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좀 최근에 매매 전략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짚어볼까요? 네, 사실 신풍제약이 이슈가 참 많았던 기업입니다. 맞아요. 그리고 블록딜로 회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또 주식을 내다 팔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약간 훼손이 되실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런데 우리가 반면에는 과연 그러면 이 시간에서 블록딜로 받아간 주체, 자신 있게 받아간 매수 주체는 누구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사실 있었던 상황에서 어쨌든 매물을 굉장한 기간 동안 또 소화를 했었고요. 그러면서 마침 분위기가 모아졌을 때 미국에서도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좀 반등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. 이럴 때 기회를 맞이했기 때문에 바로 9만 원, 10만 원 선으로 올라타는 움직임, 또 10만 원선 가보면 또 매물대가 조금 나오기 시작해요. 그래서 그때 가서는 아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접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오늘 시장에서도 7만 5천 원권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게 반대로 뭔가 이슈가 빨리 소멸을 해버려서 7만 원을 그 유지하지 못하고 이탈해서 내려온다면 그에 따르는 또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.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